오늘 하루 주요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.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.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립니다.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방송통신 관련 경력이 없어 여야는 적격성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. 한편 김 후보자와 충남대학교 동문인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인사검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청문위원직을 사임했습니다.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연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.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염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외에도 준강간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경찰은 염 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염 씨가 마취 상태인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.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후 3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식당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갖습니다. 이 전 대표는 오늘을 시한으로 정하고 여당의 근본적 변화가 없으면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바 있는데요. 이 전 대표는 이번 탈당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수직적 관계 등을 비판하며 신당 창당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보도국 AFPM이었습니다.